홋카이도 상공서 포착된 ICBM 이즈에 떨어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이 18일 오후 5시 22분경 발사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오전 8시에 내려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불의 지시에 따라 발사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 지시 이후 9시간 22분 만에 발사된 것. 화성 15형의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오른쪽 사진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불덩어리 같은 물체는 이날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안쪽인 홋카이도 해상에 화성 15형이 낙하하는 모습이다. 인근 방송국 옥상에 설치된 일본 NHK 카메라가 포착했다. 일본 정부는 화성 15형이 오후 6시 27분경 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노동신문 뉴스원 NHK 화면. 캡처 북한이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전 계획 없는 불의 명령에 따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기습 발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의 불시 명령에 따른 ICBM 발사는 처음이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도 언제든지 실전에서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음을 노골적으로 위협한 것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18일 오전 8시 명령서를 하달한 뒤 9시간 22분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 22분 ICBM을 발사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담화에서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며 남조선 것들을 상대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한미의 22일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3일 한미 연합 훈련을 구실로 ICBM 등 고강도 추가 도발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전날 발사한 화성 15형이 최대 정점 고도 5,768.5km까지 상승해 거리 989km를 4,015초간 비행해 조선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혔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무게에 따라 14,000km가 넘는 사거리가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미국 전 영토가 사거리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히 통신은 훈련은 사전 계획 없이 18일 새벽 내려진 비상화력전 투대기 지시와 이날 오전 8시에 하달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서에 의하여 불의에 조직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중앙군사위는 기동적이며 위력적인 반격 준비 태세를 갖춘 대륙간탄도미사일 부대들의 실전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고도 했다. 이번 훈련의 초점을 기습 타격에 맞췄고 결과적으로 실전 능력까지 검증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기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에선 기습, 은폐 능력을 강조해왔지만 ICBM에서 기습 발사에 방점을 찍은 건 처음이라며 미국을 겨냥해 방심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는 19일 괌에서 날아온 미 공군 B-1B 전략 폭격기와 F-16 전투기,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공중전력 10여 대를 동원한 공중연합훈련을 통해 맞대응했다. 대통령실은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뒤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은 18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 회동 후 성명을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ICBM 기습 도발 불시 명령 내세워 기습 능력 강조액 체연료론 한계 고체 개발 사활 모든 미사일 부대 전투태세 강화 김정은 ICBM 연쇄 도발 예고 북한은 정상 각도 발사 시 사거리가 14,0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화성 15형을 불시 명령에 따라 기습적으로 날릴 실전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 한미를 겨냥한 위협 수위를 더욱 끌어올린 것.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발사가 핵무력의 전투준비 태세를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미사일 부대의 전투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한미연합훈련 본격화를 구실로 괴물 ICBM이라고 불리는 화성 17형은 물론이고 8일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고체 연료 엔진 추정 신형 ICBM 시험 발사 등 ICBM 연쇄 도발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미 군 당국은 발사 직후 탐지가 불가능한 고체 연료 ICBM을 이번처럼 불시 기습 발사할 경우 미사일 방어가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파악해 선제 타격하는 한국의 킬체인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 고체 연료 ICBM 수십 초 만에 발사 가능 크게 보기 북한은 김 위원장이 화성 15형의 발사 명령서를 ICBM 운용 부대인 제1불군기 영웅중대에 하달했다면서 명령 하달 시간까지 공개했다. 또 부리적인 기습 발사 훈련을 통해 무기 체계의 신뢰성을 재확인 및 검증했다고 했다. 북한이 액체 연료 ICBM의 기습 타격 능력을 이번에 내세운 건 여전히 주력은 액체 연료 미사일인 만큼 가용 전력을 최대한 활용해 한미에 최대한의 위협을 주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과거 북한은 액체 연료를 주입한 미사일을 보관해 놓았다가 수일 뒤 실제 발사에 나선 사례가 많았다. 그런 만큼 명령 하달 후 발사까지 9시간 22분이 걸린 이번 도발은 시간상으로 봐도 기습 발사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군 내부에선 액체 연료 미사일로 기습 능력을 강조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지적도 나온다. 통상 액체 연료 미사일은 연료와 산화제 등을 주입하는데 최소 30분 수시간이 걸려 한미 탐지 자산에 사전 포착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발사 장소 역시 기습력을 과시하기에는 무리란 지적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평양순환비행장은 한미 감시 자산이 총집중되는 장소라고 지적했다. 이에 북한은 미리 연료를 주입해 놓을 수 있는 고체 연료 미사일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 ICBM을 이동식 발사 차량 등에 미리 장착해 둘 수도 있어 발사 명령 수십 초 만에 기습 타격이 가능하다. 모든 미사일 부대의 전투태세 강화 지시 도발 다음 날 한미 편대비행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도발 다음 날인 19일 미 공군의 P-1B 전략폭격기 2대가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기, 미 공군 F-16 전투기 등과 함께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조선중앙통신은 당 중앙군사위는 조선반도 지역에 조성된 군사적 환경에 대비해 전략적 임무가 부과된 모든 미사일 부대에 강화된 전투태세를 철저히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지시를 하달했다고 밝혔다. 중앙군사위원장은 김 위원장이다. 당장 22일 미국에서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한미의 확장억제 수단 운용 연습, 다음 달 대규모 야외 기동, 상륙 훈련이 포함된 한미 연합 연습 자유의 방패가 예정돼 있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 발사를 감지한 뒤 항공자위대 제항공단, F-15 전투기, 해상자위대 초계기 P-3C 등을 출동시켜 ICBM 낙하물로 보이는 섬광을 내는 물체를 포착했다. 일각에선 공중에서 물체가 부서지는 듯한 장면이 목격돼 북한이 아직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심진우 기자 아니스의 심동아. 컴소녀주 기자 이메일 주소 도쿄, 이상훈 특파원 이메일 주소,